목엽살 420g을 준비한다. 털은 이렇게 미리 처리가 돼서 왔다. 세상 좋아졌다. 팬을 연기가 날 때까지 뜨겁게 달구고 고기를 뒤집어 껍질을 골고루 지져준다. 털은 처리가 되어 있지만 돼지 껍질에 불순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온에다가 지져준 뒤에 물에 한번 깨끗이 씻어줘야 냄새가 나질 않는다. 탄 부분은 쓴맛이 나므로 완벽하게 제거한다. 이렇게 처리가 된 고기는 큰 냄비에다가 생강, 파, 따위의 향신채를 함께 넣고 소량의 화자와 요리수를 넣은 뒤 30분가량 푹 삶아서 고기의 핏물, 불순물, 냄새들을 모두 제거해준다. 다 삶았다. 그러나 고기가 이렇게 울퉁불퉁하면 동파육을하게 불편할 뿐더러 완성됐을 때 모양도 그렇게 예쁘지 않다.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을 모조리 잘라내준다. 물론 이 부분들도 버리지 않고 다 같이 조리해서 먹을 것이다. 평평하고 예쁜 사각형이 완성이 됐다. 이제 원하는 모양대로 등분을 해준다. 통째로 조리한 뒤 나중에 자르는 방법도 있지만 나중에 보면 딱히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실로 고기들을 묶어주는 편이 낫다. 동파육은 장시간 조리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껍질, 지방, 살코기들이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매듭은 이렇게 고기 아래에 위치하는 게 보기에 좀 더 깔끔하다. 냄비에다가 다량의 대파와 생강들을 공격적으로 깔아준 후 딱히 의미는 없지만 뭔가 좀 더 간지나 보이기 위해 고기들을 뒤집어서 깔아준다. 이제 탕 써 작업을 해줘야 한다. 팬에다가 소량의 물을 붓고 빙탕 한 줌을 넣는다. 일반 설탕보다 빙탕 색이 더 잘나기 때문이다. 빙탕이 물에 녹아 거품 일기 시작하면 균일한 온도 상승을 위해 국자로 골고루 저어준다. 흰색에서 베이지색, 황갈색을 지나 카라멜색이 되고 걸쭉한 거품이 나면 불에서 내린다. 이것이 동파육의 색깔을 책임져줄 거기 때문에 노추는 노노 넣지 않는다. 캐러멜이 굳기 전에 얼른 고기 위에 붓는다. 혹시나 해서 박박 긁어봤는데 괜히 한 것 같다. 4분의 3 국자 정도의 간장을 넣는다. 그리고 동파육의 핵심 재료이자 오늘 물 대신 잔뜩 때려박을 이술은 바로 황주 소흥공예라고 적혀있다. 중국 절강성 소흥시에서 생산한 특별한 향이 나는 술이며 황주 또는 소흥황주라고도 불린다. 그렇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소흥주다. 중국 식품점 가면 널리고 널렸다. 물 대신 500ml짜리 황주 두 병을 그대로 때려박아준다. 같이 황주 샤워 하실래요? 물은 단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았다. 향을 내기 위해 팔각이나 계피 따위의 향신료를 쓰기도 하지만 오늘은 넣지 않을 것이다. 이번 동파육의 모든 아로마는 이 황주에게 맡기기로 했기 때문이다. 팔팔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닫고 약불로 줄인 후 1시간 반 그리고 뒤집어서 또 1시간 반 이렇게 총 3시간을 푹 구워줄 거다. 그동안 함께 곁들여 먹을 중국식 빵을 만들 거다. 밀가루 300g, 설탕 반 큰술, 이스트 5g 잘 섞어준 후 물 140g을 붓고 반죽한다. 더 많이 치대서 반죽을 매끄럽게 해줘도 되지만 오늘은 그냥 대충 했다. 둥글게 모양을 만든 후 실온에서 1시간을 발효시켜준다. 동파육 1시간 반이 지났다. 뚜껑을 열어보자. 벌써 마른 향과 빛깔을 머금은 느낌이다. 밑에 지방과 껍질 부분도 탱글탱글 부드럽게 잘 스며들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아직 멀었다. 살코기들이 아래로 가도록 뒤집고 뚜껑을 닫아 또다시 1시간 반. 그 사이에 반죽 발효가 얼추 다 된 것 같다. 크기도 두 배로 부풀었고 거미줄만 같은 것들이 쫙쫙 나온다. 잘 된 것 같다. 반죽은 가스를 좀 빼준 후 쭉쭉 길게 늘려준다. 그리고 하나하나 낱개로 분리해준다. 납작하게 밀어주고 한쪽 면에 기름을 발라 나중에 붓는 것을 방지해준다. 사실 화쥐엔이라고 해서 꽃빵처럼 모양을 만들기도 하지만 오늘은 그냥 왠지 이렇게 먹고 싶다. 찜통에다 넣고 4-50도 되는 따뜻한 물 위에 그대로 올려 15분 정도 놔두면 2차 발효가 돼서 반죽이 또다시 부풀어 오른다. 그럼 다시 뚜껑을 닫고 가스를 풀파워로 땡긴 후 끓는 물 기준으로 10분간 쪄주면 된다. 반죽을 열심히 안 해서 표면들이 울퉁불퉁하긴 해도 폭신하게 잘 된 것 같다. 그리고 엄청 뜨거우니 조심해야 한다. 쫀득하니 잘 찢어지고 발효된 시큼한 풍미와 빵의 고소함이 식욕을 돋군다. 역시나 잘 됐다. 또 1시간 반이 지났다. 뚜껑을 열어보자. 아까보다 훨씬 짙게 배인 빛깔과 진해진 소스. 딱 봐도 벌써 으스라질 듯한 이 비계가 지금으로서도 충분히 훌륭한 동파육인 상태이지만 좀 더 하이엔드급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이제부터 이 동파육을 신의 영역으로 밀어 넣어줄 것이다. 으스러지기 직전인 동파육들을 뚝배기에 가지런히 놓는다. 고기는 벌써 으스러진다. 남은 소스들을 살짝 보충해준 후에 찜통에 넣고 다시 쪄준다. 고작 2-30분 찌는 건 재미없다. 끝을 보기 위해서 3시간을 쪄줄 것이다. 시간이 됐다. 장장 1리터를 때려박은 황주의 그 풍미와 아로마를 6시간 동안 가득 머금은 초극강의 동파육이 탄생했다. 하지만 중요한 작업이 아직 남았다. 전부는 넣지 않는다. 달여진 간장과 눅진한 카라멜, 1리터의 황주가 그대로 농축되어 있는 이 예술의 소스를 극한까지 졸여준다. 아름다운 붉은 빛깔. 그리고 7시간을 견뎌낸 예술의 한 조각 위에다가 사르르 붓는다. 진정한 동파육은 껍질과 비계, 살코기의 경계선 따윈 존재하지 않는다. 젓가락을 갖다 대는 촉촉 으스러지고 무너져 내린다. 이것이 바로 동파육이다. 이게 만약 입속으로 들어간다면
말 그대로 예술이다. 고소한 간장과 달짝지근한 카라멜, 그리고 고기의 작은 세포 분자까지 가득가득 머금은 듯한 황주의 그 향과 살짝 산미가 도는 듯하면서도 술이 아니고선 절대로 낼 수 없는 이 풍부하고 독특한 감칠맛들이 비계의 고소함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마치 미각 세포를 타고 뇌 속 감각기관들의 미세한 부분까지 빈틈없이 간지르는 느낌이다. 천하에 이런 일미가 없다. 빵과 함께 먹어보자. 약간 러우지 암호 같기도 하다. 청경채도 올리고. 역시 동파육은 빵과 함께. 하지만 이 천하의 동파육도 단점이 있다. 기름이 잔뜩 머금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두 조각까지다. 기름독에 빠져 사는 나도 세 조각이 한계다. 아무렴 뭐 어떤가. 그럼 두 조각까지만 먹으면 되지 뭐. 2021년 7월 말 복층 원룸 15층 펜트하우스 이 습식 불가마 속에서 9시간 가까이 동파육과 함께 나도 같이 졸여지고 쪄졌었던 굉장히 고통스러운 하루였다. 여러분들은 유튜브 하지 마세요. 안녕.